군의 기후를 세우면 사고가 안 나요. 모든 사병들한테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.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늘 한 강연에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군 사고의 해결책으로 모든 장병에 실탄 장전 총기 휴대를 주장했습니다. 이스라엘 군대는 휴가할 때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가다가 발사 여부는 자기가 결정합니다. 그러면은 총기 사고 많이 날 것 같죠? 안 납니다. 오히려 안 나요. 총을 딱 손에 들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 아닙니까? 이번 사고도 그렇으면은 그런 인격적 모독을 못하죠. 군인은 군인다워야 사고가 적게 나는 거예요. 안 날 수는 없습니다. 적게 나는 겁니다. 또한 조 대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군 수뇌부가 윤일병 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물론 이번 윤일병 상해 치사 사건은 절대로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.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육군 참모총장을 그만두게 할 사건이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어느 경찰서 관내에서 강도 사건이 났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장을 면직시키지는 않죠. 그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. 이어 조 대표는 1970년대보다 최근 군대 내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뒤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박수까지 보냈습니다. 작년에 이 각종 사고로 죽은 군인이 117명입니다. 2012년에는 111명이었어요.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 사고사, 자살,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. 여기에 노력한 우리 군 지휘관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특히 조 대표는 윤일병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물론 군 생활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비판했습니다. 요새 우리 군 사고가 나니까 자꾸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. 우리 군이 피멍이 들었다든지 내 아들을 이런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?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국민이 사고가 나니까 내 아들 군대 못 보내겠다가 할 수 있습니까?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탈퇴하면 돼요. 한편 조 대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에게 기도하는 사진이 구속자 선처 호소 신문 광고에 사용된 것에 대해 교황이 뭘 아냐며 비꼬았습니다.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교황이 뭘 압니까? 지금 교황이 여러분들처럼 잘 압니까?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지금 교황이 우리보다 잘 압니까?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교황은 하느님이 아니에요.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조갑자 대표는 오히려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비판하고 군 지휘관들을 감싸며 모든 장병에 실탄 장전 총기 휴대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